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카타르발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이 미국 최대 석유기업인 엑슨모빌에 용선됩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엑슨모빌은 말레이시아 선사 MISC와 일본 메이지에온이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에 발주한 17만 4천 큐빅미터급 LNG 운반선 6척을 용선합니다. 일본 선사 메이지시핑과 이노카이온 선사는 한화오션의 카타르 프로젝트를 위한 17만 4천 큐빅미터급 LNG 운반선 4척에 대한 선박 건조를 주문했습니다. 2026년 인도 예정인 LNG 운반선은 엑슨모빌이 10년간 용선합니다.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17만 4천 큐빅미터급 LNG 운반선도 엑슨모빌이 전액 출자한 해운자회사 시리버 마리타임에서 10년 정기 용선됩니다. LNG 운반선은 지난 2월 말레이시아 선사 MISC에 인도됐습니다. MISC는 2019년 삼성중공업의 LNG 운반선 2척을 발주했습니다. 엑슨모빌이 카타르발 LNG 운반선을 용선하는 건 카타르 LNG 증산 프로젝트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엑슨모빌은 카타르 에너지의 300억 달러 규모의 노스필드 확장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카타르는 노스필드 확장을 통해 2027년까지 카타르의 LNG 생산량을 64% 증가시켜 세계 최고의 LNG 수출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유럽의 가스 장기 공급을 보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카타르 에너지는 LNG 2차 프로젝트에서 40척의 선박을 국내 조선 빅3인 HD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3사 중 HD 현대중공업이 제일 먼저 2차 물량 수주 초읽기에 나섰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27일 LNG 운반선 17척의 건조 계약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합의각서는 양해각서를 합의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본 계약의 직전 단계입니다. 계약을 공식화할 경우 HD 현대중공업은 카타르 에너지의 LNG 운반선 2차 물량 수주 물꼬를 트게 됩니다. 한편 국내 조선 빅3는 지난해 카타르 LNG 프로젝트 1차 발주에서 65척 물량 가운데 45척을 수주하는 성적을 올렸습니다. 한화오션이 필리조선소 인수를 추진하는 주된 이유는 방산입니다. 미국은 연 5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방산 시장으로 미국 시장 안착은 곧 글로벌 경쟁력 제고로 이어집니다. 해상풍력 액화천연가스 등 신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현지 조선소 확보는 필수적입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는 가장 관심이 컸던 특수선사업 외에도 계열사와의 해상풍력 LNG 시너지가 충분하리라 판단하고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해 한화오션을 출범시켰습니다. 미국 조선소 인수는 당시 수립한 청사진을 이행하는 첫 단추로 풀이됩니다. 현재 필리조선소는 2020년 미국 회사청으로부터 수주한 국가안보 다중임무선박 5척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1960년대 보급된 해양생도 훈련선박을 차세대 선종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하는데 이를 필리조선소가 맡게 됐습니다. 첫 선박인 엠파이어 스테이트호가 뉴욕 주립해양대학으로 인도됐고 잔여 선박도 순차적으로 건조될 예정입니다. 해군 수송함의 수리 개조 사업도 필리조선소의 핵심 사업 영역입니다. 미 해군의 연간 유지 보수 정비 예산은 18조 원 규모입니다. 한화오션은 출범 당시 해외 유지 보수 정비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필리조선소가 보유한 네트워크 역량을 활용한다면 한화오션뿐 아니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등의 북미 시장 연착륙에도 적잖은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캐나다를 포함한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내에서 한화 위상도 높아지게 됩니다. 필리조선소는 한화오션이 꿈꾸는 대서양을 무대로 한 해상풍력 사업을 펼치기에도 적합합니다. 필리조선소는 중소형 컨테이너선과 유조선을 주로 취급하다 고수입 선종으로의 변화를 꾀하는 중입니다. 2021년 자국 기업으로부터 1억 9,700만 달러 규모의 해상풍력 설치선 수주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첫 선박의 건조 결과에 따라 한 척을 추가하는 옵션 계약이 포함돼 있어 최대 3억 8,200만 달러의 수주고를 올릴 수 있습니다. 필리조선소의 해상풍력 설치선 수주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연안에서 사업하기 위해선 역내에서 일정 수준 이상 건조 조립해야 한다는 연안무역법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필리조선소에서 열린 신규 해상풍력 설치선 철강 절단식에 참석했을 정도로 정부 관심도 높습니다. 미국은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량 30기가와트 보급을 목표로 합니다. 한화오션의 기술력이 더해진다면 압도적인 수주 경쟁력이 예상됩니다. 한화는 올 초 미국 조선소 인수의 주된 이유로
해상풍력 설치선 건조를 꼽은 바 있습니다. 한화는 미국서 생산된 LNG를 유럽에 공급하는 사업을 구상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미국에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LNG 물량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LNG 수출 물량이 많아지면서 LNG 운반선에도 연합무역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미국에는 LNG 운반선 건조 능력을 지닌 조선사가 전무합니다. 필리조선소 노조는 2019년부터 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LNG 운반선 기술 확보를 요구해왔습니다. 한 조선사 관계자는 단순 선박 건조는 국내 조선소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라면서 방산 등 다양한 사업적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한화오션이 미국 진출을 감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화오션이 올해 들어 연구개발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최근 유상증자를 통해 대규모 투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혀 향후 성장세도 기대됩니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한화오션의 반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연구개발비는 37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7.4% 증가했습니다. 한화오션은 올해 상반기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1.2%로 집계됐습니다. 조선업계 주요 기업 중 유일하게 1%대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HD한국조선의 양은 각각 0.9%, 0.6%로 나타났습니다. 한화오션은 2040년까지 매출 30조 원, 영업이익 5조 원을 달성해 해양산업의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도약한다는 전략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23일 이사회에서 약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자금은 초격차 방산 솔루션, 친환경 디지털 선박, 해상풍력 토탈 솔루션, 스마트 야드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유상증자가 재무구조 개선보다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어 향후 연구개발 투자 확대도 기대됩니다. 주요 경영진들도 R&D 확대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지난달 진행된 채용설명회에서 연구소를 확대할 계획이 있다며 기술 집약적인 기업을 위해서는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시흥 R&D 캠퍼스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초격차 방산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방산 솔루션 확보를 위한 음향수조, 고품질 선박 가속화를 위한 예인 수조 등을 공개했습니다. 디지털 선박 기술 개발 현황도 공개했습니다. 한화오션은 자체 개발한 스마트십 플랫폼 HS4를 활용해 운항의 효율과 안전성을 향상할 수 있는 정보를 선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올해 임원 인사에서 기술 인력을 중용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12명의 신임 임원 승진자 중 10명이 설계, 생산, R&D 등 기술 분야 전문가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